아, 내 땅을 어떻게 할 거야? 생각을 안 하셨구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잠깐 쉬지를 못해. 여기 또 손님이 요즘 젊은 것들이네. 요즘 젊은 것들.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셔. 어서 오셔. 예. 손세정제 조금씩. 예. 많이는 못 드려. 이거 내 돈 주고 사는 거라 많이는 못 드려. 그래. 어디로 가시나요? 저쪽 마이오로 쪽으로 가가지고 현장 한번 살펴볼 계획이에요. 본인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저는 시흥시청 시민구청 담당관 행정조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혜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저 이제 시민구청 담당관실 행정조정팀의 황준화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뭐 시민구청 담당관. 이 딱 이름만 들었어도 뭐 시민들의 고충을 담당하는 네. 그런 부서 것 같은데 어떤 부서예요 정확하게? 시장 직속 부서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시장 직속이면은 네. 아, 좀 약간 암행어사 느낌인데? 프라이드도 갖고 있어요. 아, 그렇죠. 시장님한테 오는 민원 저희가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뭐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온 민원들이 많다고 좀 더 고민할 거리가 많긴 하죠. 아니, 그러면 하루에 그런 민원들이나 고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? 올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네. 접수된 민원 수가 약 190건 정도 됐습니다. 와, 190건! 뭐 하루에 두 건씩은 뭐 왔단 얘기네 그러면? 그렇죠. 기본적으로 예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 두 분이서 다 담당해요? 아우, 저희 팀이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고요. 주무관 6명이서 그 업무들을 다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. 고충이라는 게 참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해결이 좀 어렵거나 애를 쓰거나 있으시죠. 제가 예전에 개발재형구역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. 아,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이제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서로 오고 나니까 그분이 여기도 와가지고 계속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냐. 저희가 위에다가 법 좀 바꿔달라고 해도 거기서도 이제 거절당한 거라 안 된다 했더니 계속 뭐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고충인 거죠. 이게 시민 고충이 아니라 우리 주무관 고충이네. 우리 임 주무관님은. 네, 전화를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시는데 화가 나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민원 내용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방향이 좀 어긋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걸 접수해드리는데 이제 좀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죠. 솔직히 어때요 그러면? 조금 들어오길 바래요. 그래도 좀 이런 걸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길 바래요. 민원이 없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죠. 저희한테 많이 안 오는 게 좋은 게 그러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이미 해결이 되고 손쉽게 된 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오는 게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도 좋겠죠.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민원을 주로 하시다 보면은 민원인을 대하는 그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. 계속 이제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. 뭐 중간에 말 끊기보다는. 아하. 얘기하시면서도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화가 좀 누그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청하는 게 우선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팁 좋은 자세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역시 경청. 예. 아니 그러면 반대로 우리 민원인이 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 네. 있을까요? 일단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민원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하.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빠르게 파악하고 네.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아하. 본인의 민원사항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좀 일목요연하게 좀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네. 다짜고짜 가지고 아, 내 땅을 어떻게 할 거야? 이래 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. 네. 두 분도 고충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두 분도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. 시흥시청에 민원을 얻는다면 어떤 민원을 할까요? 흡연 피해라든지 뭐 간접 흡연이나 보행자 도로에 뭐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뭐 불편들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야, 우리 황주무관님은? 저 너무 행복해가지고 에이 또 저런다 또 저래. 아, 시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
행복하다고 하니까 업무를 더 들이세요.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갔네요. 네. 제가 택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택시비를 미션을 완수하시면 끝말잇기 대결 주무관 관용차 장장장장장야야야 그렇게 끝말잇기 해서 이기면은 소름 누가 줄 거야 소름.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. 공식 네. 질문. 나에게 민원이란 이웃이다. 이웃. 예. 이웃나 고우나 함께 가야 되는 거. 자 우리 황주무관님 나에게 시흥 시장님이란 커다란 계획을 실천해 주시는 사장님. 아니 정석을 데려오셨네. 정석을 데려오셨어. 아 그럼 우리 임주무관님 한 번 더 해야지. 나에게 개그맨 박영진이란 생각을 안 하셨구만. 아 이제 도착을 했어요. 네. 아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오늘 그 함께 해주신 소감을 좀 네, 물어봐도 될까요? 저희가 하는 일을 네. 이렇게 간략하지만 짧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네. 되게 좋았고 저희가 항상 언제든지 오면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니까요. 네. 저희 이런 모습 많이 봐주세요. 네. 아 오늘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시고요. 네. 운전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최근 거 들어가는 거예요. 팔아서 돈 가는 게 되게 싸. 내려. 미안해요. 그런 걸 얘기해 시장님.